미안이 같은데 지금. 훈이. 꽃님들, 운영부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요즘 핫하다는 핫 코코아 밤을 만들 예정인데요. 저희는 또 엑스포만의 방식으로 핫 코코아 산삼 라떼까지 오늘은 좀 아기자기한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저희 엑스포의 막내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포 조치기의 아기자기한 막내 운영부 민선입니다.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여중 여고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선물로 이렇게 드린 적은 있어서 이번에 초콜릿을 만들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받아본 적밖에 없어가지고. 네? 지선이요? 이건 좀 편하지. 자, 그러면 저희 소개 끝났으니까 팟 코코아 밤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서현 씨, 그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화이트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동그란 볼 모양의 코코아 밤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 몸에 좋은 산삼가루를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고 마시멜로우랑 귀여운 하트 모양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걸 한번 뜯어서 저희가 준비된 용기에 넣어서 중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죠, 그럼. 아이고. 초콜릿을 밀장에 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네, 녹여서 액체로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중탕을 해서 초콜릿을 다 넣어갔는데요. 초콜릿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두껍게 만드시면 나중에 따뜻한 우유를 부어도 초콜릿이 녹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은 지금 한 세 번 정도 더 빠르고 했는데 그러면 틀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오! 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게. 과감하게 뺄까요?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과감하였습니다. 다음 생에 좋은 생겼군. 자, 지금 틀 주머니에서 다 빼가지고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운명을 하셨고 지금 한 네 개 정도 남았는데 산삼가루, 뭐 마시멜로 그런 걸로 속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산삼가루를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싸니까 역시 잘 밀봉이 되네요. 이제 마시멜로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을 다 채워버리죠 그냥. 갈궈진 그릇 위에 초콜릿의 윗부분을 녹여가지고 그럼 이제 굳으면서 하나의 공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어렵사리 볼 모양을 만들었고요. 볼 위에 한번 예쁘게 꾸며볼게요. 역시 이상과는 다르네요. 그럼 여기 녹인 초콜릿 위에다가 이런 데코레이션들 뿌려가지고 진짜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막내! 서윤씨 지금 초콜릿 데코까지 마쳤는데 네. 그 다음 과정은 뭐죠? 이렇게 잘 만든 초콜릿을 조심스럽게 볼에 옮겨서 따뜻한 우유를 넣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이 완성됐고요. 이거 좀 편하지. 지금 저희가 뜨거운 우유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볼 위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달달하고 산삼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오~ 라떼 가루 떠뜨렸을 때는 산삼향이 달달함과 섞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맛은 안 나고 달달한 맛만 남았어요. 서윤 씨도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 맛있네요. 산삼향은 살짝만 나고 진짜 맛있네요. 고소한 게 약간 미숫가루 섞은 맛도 나고 선식 같기도 하고 몸에도 좋고 진짜 맛있어요.
그럼 서현 씨는 이거 만든다면은 우리 애꾸님들께 추천? 네, 애꾸님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삼삼향도 느끼시고 달달한 초콜릿도 하면서 발렌타인데이 건강과 사랑 일석이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 엑스포만의 핫 코코아 밤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민주사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고자 왔는데 제가 민폐만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같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꾸님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